안녕하세요. 복현아의 원장 서영석입니다. 백신 맞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좀 많이 아팠습니다. 어제 11시? 11시부터 약간 열이 나기 시작했고 1시쯤 지나서 그전날 1시에 맞았으니까요. 한 1시쯤 되니까 서서히 이제 열이 슬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꼭 기분이 땀을 좀 빼고 나면 몸이 좀 가벼워지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하여튼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연습장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골프 연습을 좀 하고 땀을 좀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집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열이 좀 나기 시작했고 몸살 감기가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두통도 좀 있고 열이 슬슬 이렇게 오르기 시작해서 약간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저녁도 안 먹고 떡 하나 먹고 그리고 한 7시쯤 6시 반 7시쯤에서 누워서 새벽 1시까지 자고 잘 때도 약간 좀 알았습니다. 좀 두통도 좀 있고 몸에 열이 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1시에 깨서 한 30분 정도 뒤척이다가 다시 이렇게 아침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몸살 감기 느낌은 좀 많이 없어졌고요. 현재 체온은 35.8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통이 간헐적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후두부터 해서 기관지 쪽으로 쎄한 느낌이 좀 있고 장에 약간 긴장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몸살 감기처럼 그런 느낌이고 지금 하여튼 컨디션은 아직은 살은 있습니다. 살은 있고 약간 몸살 감기를 심하게는 아니고 보통 정도를 하루 정도 해서 어제 아침도 배드민턴 운동을 쉬고 오늘 아침에도 배드민턴 운동을 쉬었습니다. 참 아내가 내조를 잘해서 저는 백신 주사 맞고 웅냥웅냥하고 있는데 술병이 나가지고 웅냥웅냥하고 참 재밌는 이틀이었습니다. 그 아픈 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만 하루 정도는 확실히 좀 몸에 무리가 좀 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백신을 맞고 좀 휴식을 취하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해열제를 조금은 복용을 하시는 것이 조금은 덜 힘들게 지나가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문제는 생기진 않았고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맞으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한의원 이간호입니다. 어제 백신 좀 맞고 어떠셨습니까? 어제 몸살 하는 것처럼 열도 너무 많이 나고 종일 누워 있었는데 머리도 띵하고 기침도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집에서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약 먹고 사실 해열제도 좀 먹어서 너무 열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2차는 좀 고민해 봐야 될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어제 한 몇 시부터 좀 이 스스로 느낌해 보시던데? 오전에 사실 어제 새벽에 6시 반쯤 내가 해열제 먹고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게 8시간 가는 해열제라서 1시 반 집에 가서 마치고 1시 반 이후
사실 먹었어야 되는데 한약 먹고 그러는데 계속 잤으니까요. 근데 조금 헤맸어요. 저도 오늘 어제 저녁에 좀 많이 헤맸거든요. 아, 그 지금 아침에 몸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어제 또 밤에 새벽에 아플까봐 일제를 8시 반쯤 돼서 또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잤죠? 네. 자고 아침에는 제가, 네, 말쪽에서 좀 이틀 동안 못 했는 말을 식구들과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